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공부를 했잖아요. 와, 맞아요. 지난 시간 어땠어요? 진짜 모든 것이 멸망 했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얻어서 울컥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맞아요. 그 신낱 같은 그 희망이 디엔드 마지막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52장이 특이하게 예레미야가 없는 등장 안 해. 그렇죠. 네, 예레미야가 없는 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도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늘 맞습니다. 총정리를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총전 오늘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네. 기억 무조건입니다 오늘은. 와. 와 승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굿데이. 뭐 마치는 날은 언제나 좋아요. 네, 시험이 없어서 더 좋아요. 오늘 시험 한번 볼까요? 누나! 괜히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네. 쪽지 시험이라도 한번. 네. 그동안 뭐 아직 마무리할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예레미야 함께 동행해 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레미야를 총정리할 수는 없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기억나는 열 장면 이 정도를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 복습 삼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죠? 베냐민 땅 아나돗 몰락한 제사장 가문. 아나도 기억나. 신기하네요. 대단해요. 네. 그리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때가 대개 언제냐면 요시아 왕 시대입니다. 요시아 왕 13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언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거든요. 네.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은 약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리아가 약화되면서 바벨론이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 사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사이에 건곤 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둘이 워낙 큰 세력들이 싸우니까 딴 데 신경을 쓸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러니까 요시아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해야 될 때. 그 중심이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바로 그 어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때까지 예언활동을 해요. 네. 네.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간이 대략 40년입니다. 야. 40년 긴 세월이에요. 네. 저도 목회자로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납치당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맞아요.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거든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있다고 한다면 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야김 제4년인데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격파해요. 네. 그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린 망할 거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린 바벨론 왕과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곡수주의자들이 예레미야는 민족 반역자예요. 이러면서
그를 미워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62강 예레미야 10장면. 자, 소명 이야기부터 10장면을 얘기할 텐데 네.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길게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네. 내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어.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루아 씨에게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그 소명을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네, 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뭐냐면 아이라는 건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누군가에게 주변 머리 있게 가서 말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품기에는 너무도 그릇이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태도입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분들이 내가 아니면 이 중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냐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는 그 그러시면 어땠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가며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언자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에다가 자 따라해봐 그리고 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옮기는 스피커는 아니다. 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예언자를 어떤 방식으로 쓰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맞아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바라봐요. 이웃들을 바라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무서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소명의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명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가슴 뭉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사람들을 이미 그렇게 뽑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평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수평적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은 과거에 벌어진 일, 미래에 있는 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면 당신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약속해 주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뭐냐면 성전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은 위로 받기 위해 오잖아요. 네. 하나님께 제사 바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가지고 우리 망하게 생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무정하게 대하고
이 죄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우린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망하는 그 자체만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장 5절에 보면요. 읽어봅시다. 정훈 학생 7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네. 여기 보면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건 뭐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면은 정의를 행하라, 압제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네. 정의 혹은 뭐 여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웃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고 네. 압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웃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에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는 인격성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단으로 삼는 것을 물화한다고 얘기해요. 물화. 인격성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물건으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이걸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사는 거. 정의와 압제를 행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삶으로 너희가 돌이킨다고 한다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전 설교예요. 네. 자, 성전에서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만은 너희들 여기 와가지고 성전 예배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 너의 저런 행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게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성전 신학이 자칫하면 사람들을 허위의식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증하게 얘기한 게 예레미야 7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내 삶이 예배당에 다니긴 하는데 정의와 공의와 관계없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그들을 압제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더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 삶은 희멸을 향해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다.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 설교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아픈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아픈 얘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요? 없어요?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요.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네. 그렇죠. 그렇죠. 바른 얘기하는 사람은 네. 언제나 따돌림을 당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외로워요. 예레미야의 그 외로움이 절절하게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 20장이거든요. 나훈 씨 한번 찾아볼래요? 20장. 예레미야 20장이요? 20장 네.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네.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얘기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치욕을 안겨줬어요. 근데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아, 나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래.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후련해야 할 텐데 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운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장면을 지금 봤는데요. 네. 네. 세 장면 보는 것만으로도 아, 예레미야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아. 등장하거든요. 네? 거짓 선지자와 이제 대결해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우리가 써야 돼. 우린 이겨내기가 어려워. 그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걸 아주 나쁘게 보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약탈당했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년 내로 돌아올 거단 말이죠. 시한을 딱 정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달콤한 말. 사람들은 그런 말에 기대고 싶잖아요. 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Wishful thinking. 원망사고. 바라는 것을 현실로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요. 달콤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네.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왔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주실 거다. 예레미야는 항복 그러지 않고 뭐하죠? 네가 꺾었어? 그래서 쇠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 하나냐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 예언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압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된 종교, 나쁜 종교의 특색은 달콤한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합니다. 모든 게 이익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도 그렇고 아마시아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결국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편안하고 왕들의 편에 서 있고. 그러나 예언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왕과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은 질서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죠? 사회가 혼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네. 근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너무 딱딱하게 죄면 어떻게 돼? 나라가 더 굳어지죠. 네. 그래서 예언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비전을, 역사의 비전을 얘기해줘요. 네. 근데 이 비전의 이야기가 왕에게는 늘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엔 창조적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와 왕 사이에는. 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뭐냐면 창조적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없어요. 왕과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냐와 대결하는 게 28장이 그 네 번째 장면으로 제가 꼽았던 장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29장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인데요. 네. 29장 네. 5절부터 7절을 1화 씨가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보면요. 네. 예레미야가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나라 곧 망할 거니까
이제는 곧 돌아올 거니까 힘을 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예.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현실적으로 바라봐요. 이상적인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만을 얘기하는 건 몽상이에요. 네.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상은 몽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고루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이 둘이 함께 가야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자, 당신들 거기 잡혀가 살고 있는 거 고단한 거 알아. 그런데 빨리 이놈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돌아가야지. 이 투덜거림 속에 살다 보면 자기의 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야. 자, 당분간 거기에 사는 게 당신들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거기에서 텃밭 만들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내 자식들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여라. 왜? 그래야 너희들이 번성하는 거야. 줄어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토라의 조문 가운데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레미야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줄어들면 안 돼. 거기서 번성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라. 망하면 좋겠는 저 원수들의 평안을 빌랍니다. 왜? 그들이 평화로워야 너희도 평안하단 말이지.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원적 낙관주의라고 얘기해요. 철저한 낙관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희 운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벌어지는 일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뭐냐면은 그 땅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게 뭐냐? 절망만 씹지 말고 절망의 땅에서 신랏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내려는 거야. 살아내야 돼. 이게 29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편지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이 편지의 내용을 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할 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인데 그러니까 이 31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contract라고 얘기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걸 covenant라고 얘기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근거는 뭐냐면 이익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약을 맺음으로 나도 이익을 얻어야 되고 저 사람도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익관계가 훼손되면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사랑이 바탕이고요. 신뢰가 바탕입니다. 서로 성실해야 합니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죠.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면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백성들이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컨트랙트라고 한다면 이익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인간은 배신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언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십계명 돌판에 쓰여져서 너희의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게 너희의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뭐냐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언약. 이게 신약이에요. 그렇죠? 옛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1장 33절 공희 씨가 읽어주세요. 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심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법이 나의 밖에 있을 때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규제할 때 이걸 뭐라고 해? 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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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하는데 막 달리는데 그 뭐예요? 카메라가 날 찍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속도 줄이잖아요. 이게 타율이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감시 카메라 때문에 도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법이 있어서 100km 달리라고 그러니까 100km 가는 거예요. 법을 내면화하고 살아요. 이게 자율이에요. 이건 헤테로노미, 바깥에 있어요. 이건 어토노미, 내 속에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면 자율만이 아니라 신율인데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저런 신율적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연금 상태 속에 있다가 바룩에게 예언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낭독하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해요.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자 가져와.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왕 앞에 가져가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이게 뭐냐면 36장. 그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스라엘의 악행에 따라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여호야김이 겨울 궁전에서 어떡합니까? 그 두루마리. 예언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잘라서 읽고 화로에 던지고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없앨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 여호야김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힐 수도 없고요. 불에 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도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인생을 살겠냐고 묻게 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야 한다고. 그게 거듭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이 얘기하죠. 바람이 유무위로 불지만 어떻게 불어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바람의 존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게 인식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서. 다만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뭐야?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건데 그 언어를 없애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고? No. 그거 아니죠. 이게 어리석었던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우리 36장 읽으면서 충격받았죠. 마치 성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래도 한 장면이니까 읽어볼까요? 정훈 씨가 3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부터 23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네.
이게 이제 아주 그 암담하고 끔찍했던 그런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드디어 뭐냐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어떤 계기에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려고 그러냐면은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의 분깃을 받기 위해 도성 밖으로 나가다가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 나간다는 오해를 받고 붙잡혀요.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언제나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 국가나 사회에서 보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같은 때 청나라 침입을 받았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달아나고 네. 그때 보면은 주화파가 있고 주전파가 있어요.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가 화친을 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오랑캐야, 어?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선조들의 가르침, 성인들의 가르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한다고 안 돼. 싸워야 돼. 네. 근데 여기는 뭐냐, 현실주의자들이. 우리 힘이 안 돼. 일단 살고 봐야 돼. 지금은 이제 우린 화친을 해야 돼. 이 둘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남한산성에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집단은 둘로 딱 갈라져요. 그런데 늘 언제나 어느 쪽이 더 선명해 보이냐면 이쪽이 선명해 보인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죠. 민족주의자들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지금 아나돗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간첩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주전파들이 왕을 압박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귀족들의 손에 넘기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없는 진창뿐인 우물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덟 번째 장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그 아홉 번째 장면은 뭐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납치당하듯이 끌려가는 얘기입니다. 43장에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을 세워요.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죠. 그런데 그다리아가 왕족인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다리아는 아니야 뭐 왕족인데 맞아들였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에게 붙잡혀가고 있던 백성들을 추격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하나니. 그래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하나니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칼이 애굽 땅까지 너희를 따라갈 거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상의하고 묻는 까닭이 뭐냐면 답이 다 정해져 있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확인하려고?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이제 추인받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에게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조국을 구하기 위해 레지스탕스 운동에 내가 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어머니가 계신데 내가 떠나면 어머니를 돌봐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 소시민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 이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이 일을 그만둬야 합니까? 아니면 조국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를 버려야 합니까? 어려워. 네.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네 안에 있다. 네 마음대로 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오지만은 네. 정말 지혜를 구하기 위한 상담도 있지만 답답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요한안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자기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자 요한안이 뭘 하냐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43장입니다.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려가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결국 이 다바네스도 침탈당할 것임을 예고하는 예언적 행동을 하지요. 이게 43장에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 대목은 바벨론의 멸망 예고입니다. 51장 우리가 봤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바벨론. 그러니까 막강해서 네. 바벨론은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강대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계를 치는 쇠망치였고 사람들에게 취하게 만드는 잔이었는데 결국 뭐야? 과도한 거예요. 언제나. 모든 제국이 무너졌던 까닭이 뭐냐면 과도함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리아의 사네립 인군 같은 경우에 적들을 붙잡으면 그 도목급에 속한 사람들은 껍질을 다 벗겨서 전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팔다리 잘라내고 눈을 뽑고 이런 잔혹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과도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포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과도하게 자신의 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이게 약소국가 사람이 압도적인 강대한 세력을 바라보면서 넌 망하게 돼 있어 라고 꿰뚫어보는 거예요. 꿰뚫어본다는 게 뭐예요? 통찰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을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나라도 기울 때가 온다. 그래서 뭐 51장 13절 51장 13절 한번 볼까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13절 우리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네. 51장 3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행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밑장은 부러졌으며.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들이 오만에 빠지게 될 때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자리 폐허처럼 변하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그 끝을
완전한 폐허로 끝내지 않고 뭐로 끝냈죠? 희망으로 끝내고 희망. 있습니다. 네. 여호야긴이 에웰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면서 석방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심점이 생긴 거예요. 왕가의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나 끝은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10장면을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대목들이었죠. 예. 네. 그동안 했던 62주 동안 지속해왔던 예레미야 강의 다 마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